예, 이번 시간에는 타입폼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력받는 부분을 직접 구현한다기보다는 이 전문화된 서비스에게 위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이 갖고 있는 서비스 중에 구글 설문이라고 하는 서비스 혹시 아시나요? 구글 설문은 사용자로부터 이제 설문조사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이 타입폼이라는 것은 바로 그 구글 설문에 해당되는 서비스인데요. 뭐, 벤처기업이 만든 외국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이고, 이 서비스는 이 타입폼이라고 하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력받는 것의 모든 것을 다 건 그런 전문화된 회사 또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입폼을 사용한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제 저의 사례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친구들과 함께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했는데요. 이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단체는 후원금에 의해서 돌아가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선택한 서비스가 이 타입폼이었습니다. 자, 여기 저희 그 후원 페이지로 오시면, 자, 여기 후원 회원 신청하기가 있고, 여기에 단체의 목표를 보여주는 이런 설명들이 몇 가지가 앞에서 먼저 나오고요. 예. 그리고 기본 정보를 물어보는 부분에다가 뭐 이고잉 그리고 엔터를 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메일은 뭐 이고잉 골뱅이 이고잉.net. 예, 전화번호는 010-0000-0000 엔터. 그리고 여기에서 계좌 이체를 할 것인지 신용카드를 쓸 것인지를 선택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게 타입폼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자, 계좌 이체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예금주를 물어보는데요. 신용카드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후원 기간을 물어봅니다. 즉, 앞에서 무엇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뒤에서 물어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즉, 타입폼이라는 이 서비스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좀더 지능적으로 할수 있는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쭉 입력하고 제출을 누르면 이제 저희 단체로 전송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전송하는 정보는 저희에게 진짜로 전송되는 거니까 테스트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제출까지만 안 누르시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이 타입폼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만들 필요가 없고, 실제로 우리는 모든 걸다 만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타입폼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고,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전송받는 영역을 이 전문화된 서비스에게 여러분이 위임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구축하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들이 간소해지고 쉬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좀 벌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하고자 하는 것에 최적화된 것을 구현하는 작업은 이 동시에 병렬로 같이 진행하면서, 그것이 완성됐을 때이 타이폰과 같은 서비스를 버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최적화한 그 구현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간도 벌수 있고, 또 사용자에게 뭐랄까요, 그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오류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문화된 서비스는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메시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타입폼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링크가 타입폼의 링크인데요. 요 밑에 있는 링크는 레퍼럴이라고 해서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단체의 레퍼럴입니다. 여러분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타입폼은 기본 무료입니다. 근데 무료로 쓰다가 어떤 특정 기능들은 유료에서만 쓸 수가 있거든요. 유료로 전환하게 되면 오픈 튜토리얼스가 타입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튜토리얼스의 타입폼 사용료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은 비영리 단체에는 수익 모델보다 지출 모델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이 리퍼럴을 통해서 가입하시고 이 타입폼의 유료 회원이 되시면 저희의 지출 모델이
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밑 위에 있는 타입폼의 순수한 주소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영상 여기서 끊고 이 다음 영상에서 이 타입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